저번 편에 이어 올해의 텃밭 만들기입니다. 비실비실하던 감나무를 뽑기로 했어요. 감나무를 뽑으니 입구가 환해 보이더라고요. 신랑은 이제 나무 뿌리 뽑기의 달인이 됐습니다. 올해도 스테비아 골드를 뿌렸습니다. 완효성 탭이지만 그래도 냄새는 좀 나요. 아니 원래 이 정도. 화단과 호두나무에도 뿌려주려고 올해는 탭이를 3포 샀습니다. 탭이를 뿌린 후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다음 이랑 만들기와 멀칭을 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랑을 만들었어요. 이랑을 예쁘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쉽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만들었어요. 다음 날입니다. 화분을 만들고 남은 부지포를 활용해서 잡초 없는 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흙으로 고정하려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멀칭핀을 사와서 고정했어요. 화분에는 모종을 심기 전 상토도 넣어줬어요.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두가 많이 달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많이 달렸습니다. 관아 딸기 모종을 하나 심었고 거기에서 나온 러너를 옆에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작년에 모종 하나에서 나온 청양고추를 1년 동안 먹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 PR 좋고 모종을 18개 심었습니다. 고추는 한 판을 샀는데 많이 남아서 이웃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호박과 오이는 씨앗으로 심어도 잘 자랍니다. 두 개씩 심었어요. 올해 처음 수박에 도전. 수박은 하나만 따먹어도 이득입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두 개, 참외 두 개, 가지 두 개, 깻잎 두 개, 시금치, 청경채와 각종 쌈채소들은 씨앗으로 심었어요. 삼채, 방풍, 취나물도 심었는데 얘네는 잘안 나와요. 삼채인 줄 알고 계속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어요. 작년에 이쪽은 부츠밭을 만든다고 씨를 뿌렸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늘에 있는 고추, 햇빛에 있던 고추, 약간 칼슘 부족 현상이 오는 것 같아서 약을 칠 겁니다. 청양고추는 호두나무 밑에 심었더니 웃 자랐어요. 딸기 옆 남은 자리에 쪽파를 심었는데 텃밭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것도 하얗게 남으려나? 그건 안 돼. 몇 배 희석했댔지? 이거 일단 치료 목적이니까 500배 했어. 원래는 1000배. 1000배는 어떨 때 1000배? 그건 예방. 아, 예방? 예방 목적. 근데 오늘 치료 치료 목적이니까 500배. 한 10ml 정도. 여기에서 김장에 사용할 고춧가루 10근을 뽑는 게 목표입니다. 100% 태양초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능할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기가 달라붙는 것 같은데? 간지라. 아, 나 지금 털 수가 없는데. 아까 내가 확인했어. 모든 식물한테 줘도 된대,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다 뿌리게? 어. 텃밭에? 어차피 이거 만든 거니까. 아, 간지러워. 뿌려야지. 아, 여기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 두 개나 있다고? 응. 내가 따지 말지 뭐. 안 따도 된대잖아. 자기가 몇 개 정도 땄었지? 내가 한 두세 개? 두세 개? 어. 내가 많이 따야 세 개. 많이 세? 따야 그래? 내가 네 개 땄거든. 어. 한 일곱 개 정도 그런다는 거네?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아홉 개 정도라고. 수박 망했어. 이거 줄기 있네. 갈색으로 변했는데? 여기 있어. 이거 갈색으로 변하면 따야 된다. 덩굴손? 어. 덩굴손 있는데? 내가 안 땄나? 거기는? 아. 수박 상태가 영. 우리 토마토가 기똥차게 자랐지. 와, 기똥차라 진짜. 대박이다. 토마토는 안 뿌려도 되지 않을까?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키보다 커졌어. 뭐? 야, 그건 아니지. 맞잖아. 그건 아니지. 자기 키보다 크잖아. 야, 근데 이거는 네 키보다도 커. 이건 병목 키보다. 그래. 야, 이건 진짜 너무 커. 서장훈만 아니, 저 위에 겨순이 나와가지고 따줘야 되거든. 근데 못 따? 어, 키가 안 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가지. 또 지금 딸 거 하나 있지? 응. 가지도 내년에는 하나만 해야 되나? 아니, 올해도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모종을 두 개씩밖에 안 팔아가지고 두 개 그냥 심은 거잖아. 말려놔야지 뭐. 되게 잘 마르지. 금방 마르지. 우리 참외는 나올까? 참외가 너무 여기 열매가 좀 큰 게 이 오 오 많이 커졌다 이거. 있어? 응. 어, 야, 개구리다. 어디? 어, 잡고 있잖아. 어디? 안 보여? 여기. 어, 그러네. 개구리. 어, 개구리. 꼈어? 어. 여기 개구리가 잘 있더라. 참외가 있어서 그런가? 상추, 치커리. 이게 근데 취나물이 맞는 거야? 개구리가 많아. 자기야, 근데 이거 취나물이 맞는 거야? 모르겠어. 물어보지. 부추밭. 그러니까 내가 깜빡했어. 여쭤볼 걸 그때. 수박 하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얜 지금 조그만데 따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소리 들어보니까 잘 익은 것 같아. 자, 쭉쭉.
크기. 뭐야? 이거 무슨 저거 아니야? 그 하늘에서 그 잘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수인데 이거 애플 수박인 거 아니야 설마? 아니야. 이거 첫 수확이다. 잘 안 들어가는데 칼이. 어 들어갔다. 어? 짠! 오! 오!